안녕하세요. 은혜의 소반입니다. 오늘은 당근 감자 볶음인데요. 재료의 정량은 게시글에 있고요. 일단 감자 핵감자예요. 먼저 썰어서 이제 물에 그 찬물에 담가 놓고요. 양파, 그 다음에 당근 채 썰어 놨죠. 네, 그리고 고추, 청양고추입니다. 오늘은 소금 대신 슈림프 솔트를 준비했습니다. 없으면 소금을 쓰셔도 되시고요. 굴소스 준비했고요. 이제 양파를 반 개만 그 채를 썰어 둡니다. 당근을 볶게 되면 암 예방 효과가 있다고 합니다. 베타카로틴 성분이 있기 때문에 볶게 되면 이 성분이 70%까지 오른다고 하네요. 자, 이제 핵감자하고 볶으니까 더 좋겠죠? 자, 이제 녹말가루가 빠진 감자를 건져주고요. 감자랑 이렇게 볶을 때는요, 찬물에 반드시 이렇게 쿨 워러 볶아 이렇게 담갔다가 사용을 해야지 볶아줘야지 아삭하게 맛있게 볶아집니다. 자, 센불입니다. 식용유를 듬뿍 두르고요. 당근을 볶아줍니다. 당근과 감자는 똑같이 이번에 저는 세 칼로 썰었습니다. 감자가 그 완전 큰, 제일 큰 핵감자, 왕감자였거든요. 그래서 세 칼로 굉장히 쉽게 되더라고요. 자, 여기에 슈림프 솔트 이거 좀 넣어주고요. 없으면 소금으로 대체하셔도 됩니다. 당근 자체에서 단맛이 나오기 때문에요. 슈림프 솔트와 어울릴 것 같아서 이렇게 볶아봅니다. 가급적 당근은 볶아서 이렇게 몸에 좋게 몸에 좋은 성분을 우리가 흡수해야 되겠죠. 자, 이제 핵감자입니다. 녹말가루 뺀 쿨 워러에 담가놓았던 감자 넣어주고요. 다시 또 식용유 좀 듬뿍 넣어주시고 이제 볶아줍니다. 참 뜸불입니다. 자, 이제 그 당근에서 그 볶아지면서 나오는 그 기름 때문에 감자가 노랗게 물들어가고 있어요. 예쁘죠? 마치 카레가루를 넣은 것처럼 감자가 노래졌어요. 자, 이제 양파하고 풋고추, 청양고추, 풋고추가 아닙니다. 청양고추를 넣고 양파 반 개 썰어놓은 거 넣고 다시 한번 볶아주고요. 휘리리 이게 잘 어울리는 굴소스 넣어주고 통깨 듬뿍 넣어주면 오늘의 이 맛있는 당근과 감자를 볶은 요리가 완성이 되었습니다. 당근 볶아서 많이 드시고요. 네, 내일도 더 맛있게 오겠습니다. 시청해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.